메타버스는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상 게임이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뭔가 그래서 뭐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결합적 의미로 메타버스는 융합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LG 출신인데 LG 소프트웨어라고 혹시 다 기억하시죠? 예전에 LG 소프트웨어가 있다가 저희 이제 CNS로 인수합병이 됐지만 거기에 보면 그때도 이미 교육과정 수료식을 게임 안에서 했어요. 그리고 넥슨이 96년도에도 이런 바람의 나라 이런 걸 통해서 게임에서 실제 가상에서 내가 뭔가 활동을 하고 이벤트를 얻는 것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 메타버스라면서 어떤 메타버스 신입생 환영회, 메타버스 졸업식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비슷하다, 게임과 비슷한데 뭐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보시면, 요즘 포켓몬 게임이라고 증강현실, 현실에서 가상이 막 보인다거나, 우리 미러월드라고 해서 우리 뭐 티맵이라고 많이 쓰시잖아요. 차에 보면 앞에 이제 길 안에도 나오죠. 그게 미러월드거든요. 현실에 이제 똑같이 보이는데 디지털이잖아요. 그런 기술, 그 다음에 또는 라이프로깅, 우리 SNS,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 또는 이제 제페토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모여라 풍동산이에요. 그냥 가상에서는. 애들 특히 코로나 시절에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더더욱 제페토가 했었는데, 혹시 제페토 해보신 거 어땠어요? 재밌으셨어요? 뭐 재밌으셨어요? 인기도 많으셨어요? 오, 대단하시네요. 아름다우신 만큼 중심도 마음도 순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금융에 어떤 계신 분이 제가 메타버스 하니까 제페토 해보라고는 너무 바빠서 못하다가, 저희 이제 MZ 세대들이 한 20명이어서 너네 다 가입해서 해봐 이랬는데 한 명 빼고 다 재미가 없대는 거예요. 한 명이 유일하게 재미있는 이유는 그 남자 직원이 하이힐 정도 다녔어요. 네 자켓만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되게 독특해서 말을 걸더래요. 그리고 저한테 금융에 계신 분이 해보라고 했던 그 박사님은, 그래서 박사님 요즘 재미있으세요 했더니, 거기 가면 안 외로울 줄 알았어. 근데 뭐 거기서 명품 사 입고 다 해도 역시 외로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셨죠. 사실은 같이 비슷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이제 10대 초등학생 아이들이 내가 거기에서 뭔가 무모이니까 거기서 모이고 거기서 공연하고 사인을 하고 그런 게 재미있었던 거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거는 아니었던 것 때문에 요즘은 이러한 그 메타버스를 뭐 또 AR, VR이라는 도구를 쓰고도 가지신 분 계세요?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없으신 분은요. 가끔 또 도전적인 분들은 한 분 중에 한 분 정도 이제 제가 한 50대 이상의 강의를 가보면 있으신데, 사실 전 세계의 보급률이 2.3%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쓰고 뭔가 내가 가상을 느끼고 싶다? 그럴 만한 콘텐츠도 아직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잘 되려면 5G가 다 깔려 있어야 돼요. 컴퓨터도 엄청 좋아야 되니까, 그러한 기술이나 이런 거가 아직은 그만큼 발전을 안 했고 디바이스도 고급화가 안 됐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기존의 게임과 뭐가 달라? 이러면서 아마 들으셨겠죠. 요즘 메타버스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는 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타버스 하니까 투자를 했던 것들도 되게 좀 사실은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메타버스 세상은 없는 거야? 그거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과거에도 메타버스는 있었어요. 근데 그냥 가상세계, 그냥 게임, 전투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획득을 하는 거. 그게 과거의 메타버스였다면, 현재의 메타버스는 아까 모니터나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도 뭐 AR, VR 통해서 약간의 가상을 현실처럼 느껴보는 거. 그런 아까 제페토 같은 데 가서 명품을 입어보는 거. 하지만 현실과 전혀 연결은 안 되어 있는 거. 그건 거길 뿐이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냥 현재에서 가상을 느끼는 거지 뭐 그게 나의 현실 생활과 연계는 안 되는 거지만, 미래에는 이제 기술이 더 많이 발달을 하면 현실을 대체하거나 현실과 완전히 혼합이 되거나 그러한 기술은 분명히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이제 미래는 좀 더 현실과 연계된, 옛날 영화에서 한번 이제 보시면 나오던 가상의 아름다운 네, 젊은 여자친구를 만드셔서 거기서 중심으로 돌아가서 젊은 때로 돌아와서 또 네, 사겨볼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진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그렇게 현실과 연결이 되거나 혼합이 되거나 대체가 되는 그런 시대를 이제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다 메타버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과 컨텐츠의 개발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5년 후? 뭐 10년까지는 안 갈 것 같지만 좀 빠르면 3년. 네. 그냥 5년 후 정도는 그래도 메타버스가 우리가 인터넷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뭐야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거의 컴퓨터처럼 이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모든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되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거고 지금은 거의 로블록스나 포츠나이트나 이런 것처럼 이런 거 아마 손자나 이제 아드님들이 많이 쓰실 거예요. 이제 이건 정말 그냥 게임이에요. 근데도 너무 재밌게 젊은이들은 하지만 일반인들한테는 그닥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게임에서 많이 벗어났고 아까 제페토나 SKT 이프렌드 이런 게 있지만 이것도 해놓고 보니 뭐가 좋아? 예를 들어 뭐 행장님 주식 안 되시죠? 행장님들에게 금융권에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메타버스를 만들었어요. 메타버스 안에 뭐 ATM기도 만들고 영업점을 만드는데 거기 가시겠어요? 안 가죠. 그냥 내가 모바일 뱅킹 하는 게 훨씬 편하지 무슨 메타버스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ATM기에 뭐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생생 얘기가 아마 어쩌면 작년에 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별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메타버스였다 보니 요즘 이제 좀 주가들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기술들이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새로운 메타버스를 지금 저희한테도 많은 의뢰가 오는데 이제 애자일하게 천천히 작기 시작해서 키워나가자 얘기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재밌어야 되거든요. 들어간 사람들이 돈도 벌고 즐거워야 되니까 어떤 정말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기 시작하고 기업 경영에서도 그걸 활용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조금씩들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아까 뭐 메타버스 사이버 연수원 뭐 사이버 타운으로 와 뭐 그냥 마케팅 홍보로 특히 코로나 때는 많이 했죠. 직접 그 지역을 못 가니까. 근데 이제는 사실 이제 또 갈 수 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런 가상인간이 지금 특히 연예인들이나 아나운서들이 되게 걱정을 하죠. 이거는 아마 연예인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가상인간으로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 광고주들이 쓰는 경우도 꽤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이런 가상인간이 다 끝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과 현실이 좀 융합이 되면서 현실에 도움이 되는 그런 메타버스의 시작이 이제 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메타로 보고 엔비디아라고는 삼성 반도체 같은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GPU라고 뭐, 이 그래픽 카드를 엄청 빠르게 하는 그래픽 카드 만드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엔비디아가 이제 요즘 큰 글로벌 기업이에요. 여기에서 메타버스를 정말 다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이제는 모든 기업이 물리적인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넘나들면서 이제 정말 이제 소통하고 뭔가를 팔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페이스북의 저크버그도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단계다. 지금 뭐 회사 이름 바꾸고 되게 메타버스에 집중하는 수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결국은 인터넷 다음이 저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시점이 언제일 거냐라는 거는 여러 가지 전 세계 통신망과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거고 엔비디아도 아마 더 큰 새로운 경제 생태계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오프라인에서 다 시장에서 물건을 샀지만 요즘 인터넷 쇼핑몰로 물건 많이 사시잖아요. 그것처럼 메타버스에서도 내가 똑같은 아이템을 현실에서도 파는데 디지털 아이템을 여기서 300만원짜리를 거기 3만원에 팔 수 있어요. 새로운 메타버스의 경제 생태계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딱 거라고.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이제 요즘 메타노믹스라는 얘기들도 나오면서 경제 생태계로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아까 이 AR, VR 헤드셋 이런 게 되게 불편했는데 페이스북, 애플이 뭐 엄청 헤드셋 이번에 만든다고 22년 말에 만들어내겠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돼요. 애플도 예쁘게 잘 만들잖아요. 편하게.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또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확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메타버스,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운동화를 신으면 메타버스 내 아바타가 걔가 진짜 운동을 할 거예요. 내가 운동할 만큼. 근데 내가 몇 구를 걸었는지 또는
팔자 걸음을 그런지 나는 잘 몰랐는데 걔가 다 알려주고 코칭해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는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실과 연계된 저도 이제 작년 엔비디아한테 제안한 것도 단순 가상은 아무 의미가 없고 현실에 내가 뭘 했었거나 내가 움직였거나 했던 게 아바타가 나는 몰랐지만 얘가 변화가 되어 있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않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엔비디아 제안에서 그때 신박하다고 보지라 올해도 탑3 선정이 됐었는데 이러한 시도가 이제는 점점 더 사실을 많아지고 있어요. 현실과 연계돼 이러면서 아까 NFT와도 연계돼서 걸었어요. 그럼 이제 Move to On이라고 해서 내가 걸을 만큼 돈을 NFT를 주려고 하는 회사들도 나오고 있고 회사 자기의 생태계를 키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요즘에 메타버스와 NFT는 거의 환상적인 궁합처럼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법적 이슈가 아직 많은데 사실 이제 저도 가기고 아까 자문위원이나 좀 많이 하고는 있지만 기술과 규제는 항상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의 건전한 발전은 가기고는 밀고 규제는 또 이번에 테라드나 사건처럼 안 생기기도 준비하는 거는 양강황으로 같이 가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메타버스나 이쪽 기술을 좀 더 포커싱해서 개발하려고 국가가 좀 많이 밀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정보 뭐 문제나 뭐 사실 가상세계 메타버스 안에서 뭐 성범죄나 뭐 그런 성희롱 사건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법학계 내에서 좀 준비들을 연구들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어찌 됐든 앞으로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할 거다. 24년에는 지금보다 10배 성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2030년도에는 아마 정말 또 다른 인터넷의 세상이 그때는 올 거라고 대부분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아직 도입기여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그림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아까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가상의 경제, 우주가 여러 개 생길 수가 있는데 뭐 행성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 행성에서 내가 자산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각 행성마다 10개. 그거를 NFT라는 전 우주의 등기부등본에 내가 저장을 해놓으면 나는 이제 돈이 이만큼 많거나 내 자산이니까 이거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NFT와 메타버스는 거의 융합되어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원로 작가님들이나 신진 작가, 뭐 도자기, 뭐 라든지 이런 것도 해드리는데 저희가 건축물 아름다운 거 되게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간산 건축이라고 대기업인데 그 건축 민원화에서 디자인 설계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건축의 아트웍들 그리고 동아일보하고도 우리가 동아일보가 보니까 콩쿠류 뭐 이쪽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 예술 문화 쪽에서 근데 그동안에 아무리 대상을 받았던 사람들도 뭐 누가 받았는지 1, 2년 지나면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던 아무리 좋았던 것이 IP 관리가 안 되는 걸 다 NFT화 시켜서 그거를 2차 저작권을 가지고 나중에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이제 재전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공간 예술 NFT 뱅크를 간상 건축과 동아일보랑 저희가 컨소시엄을 해서 이번에 NFT 뱅크 만드는 거를 수주를 하고 그거를 실제 하면 뭐 하겠어요? 일반인들이 가지고 가서 2차 창작을 하는 거죠. 내가 음악을 붙이든 내가 사진 찍은 거를 뭐 그림으로 리터치를 하든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오늘 우리 회사 임원 두 분 제가 사진작가 NFT 사진작가 얘기 미래인생학교라고 이제 50대에서 70대까지 이분들이 취미활동은 하지만 디지털 격차가 자꾸 생기는 게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런 데랑 해서 2차 창작을 이제 취미활동으로도 하는 걸 만들고 아까 1차 창작한 뭐 크리에이트의 작품을 2차 창작해서 결국은 구독하는 여기에도 보면 이제 저런 그림들도 사실 나중에 NFT화를 시킬 수도 있고 저게 이제 우리 음악을 예전에 테이블 사거나 CD를 샀잖아요. 지금 땅을 파는 데가 너무 많아서 저는 그걸 되게 비싸게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걱정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테라드나도 스테이블 토큰 정말 안 스테이블한데 정말 스테이블 토큰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77조 원이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메타버스에서 생태계를 이뤄가지고 우리 새로운 가상 생태계예요. 우리 인터넷 버블일 때도 저도 이제 뭐 그때 한창 개발자였을 때인데 살아남은 카카오뱅크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잘 되지만
이상한 회사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에서 특히 땅과 관련된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그게 말이에요. 네. 그 무시비 소치인데. 네. 집질 수도 없는 땅, 농사질 수도 없는 땅을 왜 돈 주고 사냐? 신기한 거. 아,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 입점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농사는 못 짓지만 거기에 건물을 올리고 가게들을 입점을 시킬 수 있다라는 플랜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가게는 거기서 물건을 팔아요? 파는 거죠. 거기서 팔게끔 하겠다. 라는 데가 이제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쇼핑몰 되게 많잖아요. 사상 세계 부동산 개발해야죠.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바뀐다. 그래서 아마 몇 개는 살아남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간상 건축가한테 왜 메타버스, 현재 메타버스 땅을 분양하는 데는 다 정말 그냥 일률적인 건물 올리고 거기에 이제 입점하라고 뭐 BBQ 입점하세요, CU 입점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뭐 거기 가서 왜 사는지 그죠? 왜 사요? 여기서 사면 되지.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쪽 생태계 정말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현실 여기 명동에 건물 올리는 것처럼 거기에 건물 올리고 땅이 있으니까 서로 입점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네, 모든 게 그렇게 될까? 그냥 너도 나도 땅 분양한다 그래서 네, 잘 보시고 그렇다고 뭐 농사도 못 짓지만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그 생태계를 얼마나 건전하게 건강하게 키워가려고 하는 이제 청사진이 있는지 그리고 테라루나처럼 권경 대표가 뭐 공부를 못했어요. 집안이 나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짜릿한 유혹은 네. 저기 우리 유네스코 서울 협회를 NFT를 만든다 가능한 거지 충분히 거, 엄청난 멤버십이잖아요. 아, 예, 그러면 네. 그걸 저 NFT를 그, 만든다면은 가격이 얼마 정도? 아, 그거는 뭐 정확히 나누니까 일단 발행량을 정해야죠. 아, 몇 개. 아, 몇 개를. 네, 네. 뭐 무조건 발행하면 그거는 아, 아무런 희소성이 아, 없는 뭐, 거니까. 가령. 처음 시작이 몇 개를 만든다. 네네. 응.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되게 비싸게 팔린 게 되게 잘 됐어요. BAYC. 요즘은 비싸지 않게 많이 뿌려서 멤버십을 주고 그 멤버십을 통해서 그 커뮤니티들이 여러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주자 또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멤버십 비용도 받으시니까 뭐 하나당 10만원이래? 했는데 10만원에 100개는 소개된만 발행을 했는데 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엄청 많아요. 얘는 2차 저작권 블리딩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NFT 주객끼리 해가지고 새로운 NFT를 만들어내고 이제 애기 NFT를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NFT들이면 되게 비싸게 팔고 그 밑에 나온 애들을 좀 저렴하게 파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토큰 이코노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NFT를 어떤 유틸리티를 주고 커뮤니티에 어떤 도움을 줄 건지를 잘 설계해서 발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 흥지 우리가 누구든지 NFT를 자기가 발행을 하겠다 네네. 말씀한 대로 수량하고 네네. 그리고 그걸 이제 검토해서 정하면은 가격은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뭐 제가 대번에 내가 만 원을 100만 원 판다해서 안 팔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유네스코 NFT는 100개밖에 없어. 근데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뭔가의 혜택이 있을 것 같아라는 기대감을 줄 수는 있잖아요. 뭐 전 세계 뭔가 그러면 그거는 가격이 뭐 순식간에 완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 얼마를 메타버스 올렸다. 그럼 그때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메타버스랑 상관없이 NFT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저희 회사도 있고 저희 쇼핑몰에서 하는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하면 나는 예를 들어 100만 원에 지금 샀어요. 근데 나는 지금 현금이 필요해. 그럼 올려서 팔면 인기가 좋은 애들은 팔리는 거예요. 우리 경매시장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 실제 현금이 그 안에서 오고 가고 네 현금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이 있어야 되고 그 지갑에서 어떤 등기부 등본에다가 저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쓴 아까 매틱이라고 너무 훌륭하신 게 암호화폐를 사야 돼요. 크레이트는 크레이트,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화가 어려서 저희도 이번에 이제 조폐공사를 하면서 좀 쉽게 바꾸려고 했지만 어찌됐든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럼 가상에서만 실제 현금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 아까 이더리움 아시죠?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도 모르세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고 이제 가상화폐 아까 매틱도 말씀드렸고 카카오에서 하는 크레이트는 클레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있어요. 가상화폐. 그냥 근데 우리 카드 쓰시면서도 이것들 중에 가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상화폐를 우리 업비트나 빗썸은 들어보셨죠? 얘네들이 가상화폐 거래소거든요. 거기에서 사고 팔 수 있어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NFT를 사거나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서 클레이튼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니까 클레이라는 빗썸에서 사야 돼요. 100만원치를 클레이를 뭐 한 50개를 사서 그거 가지고 NFT를 민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발행을 하거나 사거나 다 팔았어요. 그럼 나한테 뭐 또 다시 100클레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빗썸에 가서 현금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 그게 이제 아까 지금 가장 지금 우리나라 저는 다행히 너무 운이 좋아서 이번에 테라 루나도 안 쓰고 한국 메인넷을 하나도 안 썼는데 우리나라 메인넷 엄청 이렇게 많은지 나와서 처음 알았어요. 다 가상화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휴지조각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이나 아까 폴리건, 솔라나 이런 데는 사실 글로벌하게 되게 조금 한하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 거여서 망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괜찮은데 네, 그렇습니다. 현금화 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폐공사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쉬운 방법으로 지금 시스템 리뉴얼을 하니까 나중에 다시 시스템 오픈하면 말씀드릴게요. 금들, 왜 현금, 예전에 우리 돌반지에 현금 5만원, 10만원 할 때 되게 쉽게 소매를 요즘 못하잖아요. 30만원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만원짜리 NFT를 쪼개서 파는 걸 저는 7월 중순에 조폐공사랑 오픈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 유네스코도 조폐공사랑 뭔가 연합을 해서 그런 NFT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서로 자녀분들이나 선물을 준 다음에 그걸 10개를 가져왔다. 그러면 이제 실물 금으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폐공사랑 고대도 MOU를 해서 이제 그런 것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완전 가상의 아까 메타킹즈 기행하시는 거가 좋을 수도 있지만 깨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너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현실과 연계된 건 최소한 현실 작품이나 금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내가 그 작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면서 이분의 작품 2차 창작을 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디를 되게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유니셰프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할 때 NFT를 기금을 하고 이 NFT를 가진 사람들한테 어떤 권한을 준다거나 그래서 사실은 이 NFT가 돈을 얼마를 벌겠다라는 멤버십을 주고 그 안에서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으로 그 커뮤니티가 더 커지게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면 그 NFT는 성공할 것 같아요.